구제 중 12통. 나에게 남은 시간 30분. 오빠가 말했다. 30분 안에 오빠가 있는 곳으로 오면 스시를 사주겠다고. 웬만해선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미스터 초밥왕 안효주 셰프의 동생 안효상 셰프님이 하는 스시회에 간다고 한다. 진짜 내 인생 최고 기록 10분 만에 씻고 바로 나갔다. 엠버서더 호텔 2층에 있는 스시요다. 아, 촬영해도 되나? 또 뺀치 먹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안녕하세요. 안효상 셰프님이 아주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스시 뷔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뷔페급. 아니 왜 흰색 단무지가 아닌 거죠? 저 그거 먹으러 왔는데? 처음엔 계란찜이 나오는데 양도 많고 아주 푸짐하다. 안효상 셰프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광어 초밥. 역시 처음엔 흰살 생선. 좀 숙성돼서 쫄깃한 맛을 기대했는데 아주 광어가 생전에 얼마나 팔딱거렸을지 생각나는 살결이었다. 광어. 왼손잡이시네? 네. 밥 먹을 때만 왼손입니다.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많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숙성회에 대해서 설명해줬는데 표정을 보면 알다시피 이해하지 못했다. 광어가 부드러운 생선이죠. 부드럽고 기름기가 있어서 고소하고. 광어는 기름지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대방어는 맛이 다른 거예요? 좀? 다르죠? 아, 대방어는 좀 10kg 이상 되는 거. 큰 걸 대방어라고 그러죠. 생선은 크면 클수록 맛있다고 한다.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있어 보인다. 영롱한 참치 뱃살이다. 뭐 넣자마자 입에서 녹아버린다. 참치 뱃살은 역시 올해 한 11시까지 청량. 이게 뭐였어? 난 도미. 마치 블랙핑크를 연상하게 하는 블랙과 핑크의 좋아. 너무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그냥 절로 눈이 감겼다. 어차피 수민이랑 못하잖아. 이건 고등어인 줄 알고 살짝 쫄아 있었는데 청어다.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비릿함이 있는데 위에 올려진 생강과 쪽파가 어느 정도 비린 맛을 잡아준다. 딱 봐도 졸맛탱일 거다. 소금을 뿌려놨으니까 그냥 드세요. 참치 아부리다. 아부리는 겉면을 살짝 토치한 걸 아부리라고 한다. 너무 맛있어서 셰프님과 아이컨택을 시도했다. 아주 흡족하게 웃으셨다. 투명하디 투명한 한치. 투명함 속에 보이는 저 초록색은 일본식 깻잎인 시소다. 위에는 매실을 올렸다. 나는 가끔
운이를 보면 좀 설렐 때가 있다. 일전에 스시코마츠에 가서 운이를 처음 접해봤는데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지금은 거의 운이 마니아가 됐다. 끝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쌉싸람. 스시코마츠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쌉싸람이다. 단, 카메스시에서도 이런 쌉싸란 우니를 줬었다. 달고 고소한 우니에만 지금 내가 길들여졌나 보다. 토치안, 엔가와 초밥이다. 얘기하면서 찍어서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는군. 이거 뭐예요? 엔가와. 토치. 광화의 친으로. 고소한 걸 태우면 더 고소해진다. 고루? 엄청 고소하다. 나 된건 다르겠네. 찐 전복인데 따뜻한 상태로 줘서 너무 맛있었다. 참치 뱃살 군함 같은데 이것도 완전 졸맛탱. 계란말이 하나도 평범하게 주지 않는다. 하지만 연어알이 좀 많아서 짰다. 항상 그렇듯 오마카세의 마지막은 장어 초밥이다. 그리고 마지막 후식까지. 후식은 우동이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발레 됐는데? 어, 발레 또. 발레비는 내가 내줘야겠다. 그러네. 아, 이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럽다. 마음에 들었어? 아, 예. 아니, 무슨 발레비 무료인 카드가 있다고? 이것도 오빠가 냈다. 발레비 2만원인 거 처음 알았다. 2만원 굳었다. 개꿀띠.